많진 않지만 믿어준 사람들이 있다. 그리고 그 전에 얘기하셨던 건 엄마. 제가 사실 가족 제외라 그랬는데 이제 엄마에게 제일 먼저 하셨거든요. 예전에 제가 어쨌든 지금으로 봐서는 뭐 그냥 뭐 당연히 뭐 어떻게 해서 쉽게 성공해서 뭐 했을 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학업을 중단하고 저는 이제 연기자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다들 뜬구름 잡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사실 그때는 왜냐면 다들 공부해서 취직하려고 이제 뭐 좋은 직장 가려고 공부하고 있는데 쟤는 정신 못 차린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. 그때는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가능성을 봤었고 재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했었는데 당시에는 심지어 뭐 저희 아버지만 해도 저한테 공부나 해 뭐 이러셨으니까 뭐 네가 무슨 뭐라고 하시더라고요. 어머니는 그때도 뭐 아버지도 비싼 거 아니에요? 아니 아버지는 좀 안전하게 가서 고생할 네, 것 같아요. 그렇죠. 안정적인 길을 가길 원하셨고 저는 그거를 싫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머니는 네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언제나 네 하고 싶은 거. 어머님은 믿음이 있었겠죠. 이 얼굴을 늘 봤는데 태어날 때부터 봤는데 내가 엄마라도 이렇게 생겼어요. 나에게 순수한? 어쨌든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어떤 때는 타협해야 될 때도 찾아오고 선택의 기로에 항상 서게 되잖아요. 그럴 때마다 항상 제가 정말 어렸을 때 배워왔던 그런 뭐 옳음, 정의 뭐 그런 기준으로 항상 일을 하려고 하고 선택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항상 그렇게 선택을 했었는데 그런 게 좀 뭐 제가 생각하는 순수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모르겠어요.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지만 뭐 최대한 계속 그래왔던 대로 살아가고 싶고. 강봉원 씨 가장 순수했던 시절 지금 딱 생각했을 때. 글쎄요. 늑대 이후. 아 데뷔 이후요? 데뷔 이후도 좋고 전도 좋습니다. 뭐 아무래도 어린 시절이겠죠.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에 부딪히기 시작할 때쯤이 제일 그랬던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는 못 모르고 나쁜 짓도 하고 뭐 예를 들어 길에 개미 지나가면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.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뭐 생명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그래 가면서 정말 순수하네요. 예. 네, 그러면서 사회라는 벽을 처음으로 딱 느꼈을 때 지점이 있는데 저는 그게 한 고등학교 시절 쯤이었던 것 같아요. 예,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소들이 들어오고 막 그랬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그때 많이 싸웠어요. 스스로와도 주변과도 예, 뭐 반항기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해요. 왜냐하면 그게 제가 그때까지 배워왔던 오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반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. 네. 저는 강동원 씨와 함께하고 있는 강연 백도 씨 가려진 시간 파이팅! 감사합니다. 이것으로 가려진 시간 제작공부를 마치겠습니다. 오늘 참석해주신 예, 엄태열 감독님, 강동원 씨, 신우지아 예, 무대 아래로 모실게요. 감사합니다.